오늘 준비한 건 바로 만년그룹 가을 워크숍입니다. 너무 좋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. 아 근데 오늘 자. 이거 이 사원증은 제가 앞으로 상생을 하면서 이제 저 20대 초반이니까 뭔가 이 남자친구로 사귈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클럽에 가서 당신 내 마음 가져 줄 줄 알았지? 당신 내 마음 가져 줄 줄 알았지? 이런 느낌. 아이고. 클럽 쉽게. 클럽 들어갈 수 있어? 아 돈가스 클럽. 저 유본부장이 직접 아침부터 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 멋있는 거 다 사고 왔어. 낮이 되면 덥고 다 저기 되면 해지면 춥고 그런 식이야. 따뜻한 날씨. 강원도는. 시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. 자 그럼 우리 숙소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서 한번 쇼핑을 해볼까요? 자. 네,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아유 안녕하세요. 먹방이 오셨대요. 먹방이죠. 먹방아, 얼른 가자. 먹방아. 하나씩 받아갑시다 이제. 아유 김민호 씨 뒤에서 보는데 든든하네요. 네 그럼.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. 시장업 이 정도 들어야지. 안녕히 계세요.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안고. 저기 우리 메밀 전 받아가야 돼. 감사합니다. 아 여기다 우리. 오채기 국수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장난 네. 이거.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면 애들 진짜 좋아할 거야. 애들이 웃는 모습을 생각해. 아이씨. 그러면 힘든 게 조금 가실 거야. 마음껏 먹자고. 갑시다. 저기. 와, 저게 뭐야? 온다. 하트 말사 작가님. 뭐야? 메밀국수 아님? 갈등치기인가 보다. 콧등치기야. 우와! 아이고, 우와! 와! 아이고. 뭐 가봅시다. 아니, 그러면 갑시다. 저희 엉신이 우리 메밀칼국수를 먹자. 오, 맛있겠다. 지금 또 감자가 또. 오, 냄새 너무 고소해. 메밀스! 이런 건 살도 안 쪄. 안 쪄. 아예 안 쪄, 그게 쪄. 다 박혀있는 거 봐. 얘가 선하다. 일단 향 자체가 순해. 차분하네. 차분한데 고소함이. 이거 한 그릇 그냥 뚝딱이다 이거 그냥. 숟가락 살짝 붓습니다. 아. 아, 맛있다. 어? 근데 김치가 셋 다 완벽하게 익었다. 아, 너무 좋아해. 숙성된 거. 김치랑 같이 콜라보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미쳤다. 이거는 겉절이랑도 어울리고 익은 김치랑도 어울리고 묵은지 다 어울리는 거야.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순한데 칼칼해. 후추가 좀 들어간다고. 이건 뭐야? 옹심이다. 와, 오, 색깔이 거의 송편이네. 감자떡 먹는 것처럼 그 쫀득함이 있지 않을까? 감자 수제 그 옹심이니까. 야 이것도 겁나 맛있다. 와. 그래? 근데 약간 멀리서 봤을 때 약간 꼬바로우의 그 약간 표피 같은 느낌이 좀 나. 감자 스프 같아 스프. 이것도 맛있다. 와. 대박. This is Korean gnocchi. 대박. This is Korean gnocchi. 뇨끼 오케이. 야 이거 진짜 사장님 좀 물어보고 싶다. 이거 국물 이런 거 다 베이스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진짜 완벽하다. 야 그렇지 김치 같이 먹어야지. 메밀이냐 감자 옹심이냐. 야 이거 옹심 이거 아 이거 수제비랑 완전 다른 맛인데. 근데 감자떡처럼 그런 쫄깃함이 있지는 않아. 의외로 푸석푸석. 푸석푸석도 아닌데. 부드러워. 부드러워. 이게 쫄깃쫄깃함은 없어. 아, 말 잘했어. 코리안 육기. 딱 그 느낌이야. 여기 감자를 만드는 거잖아. 그 육수 방금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멸치, 황태, 무, 양파, 표고버섯을 넣고 2시간을 끓여서 사용하십니다. 그러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는 육수야. 야, 육수에 끝판왕 애들만 다 들어갔네. 그리고 여기 모든 음식은 같은 육수를 사용하시죠.